은혜모입니다. 오일 파스텔로 그린 노란 장미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를 완성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입니다. 그림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밝은 노란색으로 스케치합니다. 오일 파스텔이 더러워서 스케치가 지저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의외성 좋아합니다. 이런 의외성을 통제하는 것도 그림의 맛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거친 느낌을 이어갑니다. 색을 바꿔서 느낌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진한 노란색.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색입니다. 그 노란색을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배색을 선택합니다. 경계를 조심하면서 외곽을 구분 짓습니다.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칠고 대담하게 메워갑니다. 짙은 회색이 메워질수록 노란색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회색만으로는 너무 단조로워 보여서 노란색과 조금 진한 연두색을 첨가해 주겠습니다. 오렌지색입니다. 사용하는 모든 색은 노란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노란색으로부터 연두색, 오렌지색, 녹색, 그리고 올리브 그린. 그 모든 색을 거쳐서 무채색인 회색까지 모든 채도를 한 화면에 담으면 더 예쁜 그림으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찰피를 들어서 재료를 화면에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에 거칠어진 표면이 찰피로 눌러주면 점점 부드러운 표면이 됩니다. 이번엔 면봉을 사용합니다. 면봉은 찰필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에 변화를 주고 나서 이어서 면봉을 이용해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물론 오일 파스텔로 눌러 칠해도 좋습니다. 오렌지색과 밝은 노란색이 거칠게 만난 부분을 중간색 정도로 비벼주면 부드러운 연결이 가능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색의 거친 단층이 한결 잘 보입니다.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경계 역시 깔끔하게 구분해줍니다. 오일 파스텔을 칠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성 성분이 종이에 스며들어서 꾸덕꾸덕해집니다. 그 위에는 한결색이 잘 올라갑니다. 섬세한 처리에 도움이 되는 유성 색연필을 활용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일 파스텔은 정교한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처리를 원하시면 다른 재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찰필과 면봉 그리고 색연필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혼합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재료의 조화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 파스텔의 여러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재료로 보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다른 재료의 사용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지면 주 재료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더라도 기존의 칠을 전부 없애지 않고 적절히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과정입니다.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그림 전체를 한눈에 담고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갑니다. 튀거나 거슬리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모자라는 요소를 채워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